학자들이 겪고 극복했던 일을 돌아보고 그 경험을 전 세계와 아직도 바람 끝이 차지만 여기저기서 봄꽃 소식이 들려오는 좋은 계절입니다. 시차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국제 심포지엄과 학술 대회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아직까지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이 소중한 행사를 잘 준비해 주신 우리 대구시 의사회 이성규 회장님, 또 여지시 대구협의회 사순대 회장님을 비롯한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여기 계신 우리 주인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 또 우리 전 국민의 협력과 연대. The President of Medicity Daegu Association who will have a congratulatory speech. 여러분. 의사회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열린 노고의 감사. 팬데믹 속에서 대구시와 대구시 의사회 거리 등을 통해서 코로나19 극복에 이에 우리 메디시티 대구가 또 한 번 앞장서서 이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코로나19 대구 국제 심포지엄 및 이 박수를 더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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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가지 에피소드를 신고 뒷부분에는 회원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된 회원들의 사진. 그래서는 저희 대구시 의회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언젠가 코로나19는 잊혀지겠지만 대구시 의사회는 그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여러분 함께 박수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념차를 마치도록 하고요. 영향을 간단히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송호은 교수님은 1989년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귀국하셨습니다. 2018년부터는 코스텍 인문사회학부 숙제 많이 하셨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이제 공포감을 극복하셨고 이제 다 느낌도 많이 들고 실습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번 가겠습니다. 제가 사회과학자로서의 빚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고요. 저도 기억을 기자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팬데믹의 공포를 극복하고 한국에 나아갈 길을 제시 초기에 대구에서 정교적절하게 케이크 당뇨가 나올 수 있게 된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알려줘야 되는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공포를 위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하고 모든 채로 지나가는 백서 나오는 것들의 희생이 되고 이런 것들에서 제가 1년 동안에 지난 1년 동안에 시민 참여 형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공공 플러스 민간 혼합 형이 공공한 10%, 민간 90%죠. 이 두 가지를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자판기 커피, 다른 하나는 골목에 있는 병원. 1차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8월 중순경에 2차 유행. 대구는 작년 2월 18일에 첫 공식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발생 이후에 병상이라든지 이런 개선을 통해서 발생한 지 50일 그런 기적을 사실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부터는 시장님 주관하에 대구 방역 국내 상황을 보셨겠지만 8월 달에 되었던 2차 유행 2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증상 확보.